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텔포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정재현 지텔포 복화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넥서스 출판사와 함께 기대평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댓글로 이 교재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뽑아서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입사에서 예약 판매를 했는데요. 예약 판매 기간 동안에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상위권에 지텔포 교재 상위권에 진입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교재에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텔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기초 단어를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300개의 지텔포 필수 기초 단어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텔포에서 동의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의어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동의어들 중에서 시험에 기출, 출제됐던 것들은 볼드체로 표시해서 어떤 단어가 출제된지를 알게 했고요. 저는 확신하건데 우리 교재 정리되는 동의어 정말 많이 적중될 거예요. 저희가 교재를 쓰면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도 막 적중이 되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텔포에서 어떻게 단서가 정답으로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코너가 매 대기마다 있어요. 아, 그리고 교재의 동의어 부분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텔프 동의어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코너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은 동의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여러분께서도 문제를 풀면서 단어를 공부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지를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교재를 저희 연구소가 쓰게 된 이유가 지텔프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아 지텔프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단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텔프 독해가 파트 1, 2, 3, 4개 단위잖아요. 근데 그 파트별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많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자, 그래서 아, 이 단어를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그 단어를 다 넣어서 만들게 됐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쓴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텔프를 빨리 하루빨리 졸업하는 데 큰 응치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텔프 졸업 빨리 합시다. 그리고 기대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교재 받아가셔서 열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